진짜 살길입니다. 리차드 이비 박사님의 천국 간증. 리차드 이비 박사는 권위 있는 부인과 의사로서 캔자스시티 대학과 아메리칸 대학의 의과 과장을 역임하였고 캘리포니아주의 포모나에 있는 파크 에비누 병원의 설립자인 동시에 시카고에 있는 미국 부인과 협의 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경력보다도 가장 그가 자부심을 가진 것은 자신이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리차드 이비 박사님은 처갓집에서 생일 휴가를 마치고 집안의 쓰레기들을 모아버리기 위해 2층 베란다로 올라갔습니다. 박사는 난간이 썩어 있는 것을 모르고 기대었다가 그만 길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두개골이 깨어지는 둔탁한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가 황급히 달려왔을 때는 피가 흥건한 채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그래도 기적을 믿는 메이벨은 앰뷸런스를 불러 이비 박사를 싣고 가면서 주님, 즉시 이곳에 오셔서 리차드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죽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를 사랑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맹렬히 기도했습니다. DOA 이미 죽어서 병원에 도착하는 상태의 상황이라 느긋하던 구급차 요원들도 보기에 민망했던지 그녀에게 자제하도록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비 박사는 천국의 낙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지상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압도적이고도 완벽한 평안함 속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구름처럼 빛나는 형체를 가졌으나 자신과 똑같이 생기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의사의 직업의식이 발동한 이비 박사는 우선 자신의 새로운 형체를 자세히 관찰 검사하였습니다. 60년 동안 자신의 육체를 보아왔던 이비 박사는 새로운 형체도 그 사이즈나 모양에 있어서 늘 거울 속에서 보던 자신과 흡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투명하고도 새하얀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형체를 꿰뚫어 등 뒤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각도 무제한이었습니다. 10인치나 10마일이나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초점이 맞춰졌고 모든 사물을 명확히 예리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체 속에 뼈, 세포, 핏줄, 각종 기관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피도 없었습니다. 생식기도 없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고 심장도 뛰지 않으며 음식도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육체는 임시적인 것이지만 천상의 형체는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시며 우리는 그와 완전히 하나가 되므로 독립적인 기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해나 달도 없었으나 천국은 광명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신기하게도 그림자나 어두운 구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광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하고 의아해하는 순간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으로부터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전해져 왔습니다. 즉 지상에서는 태양에 있어서 빛을 발사해 주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광명의 근원이라는 유머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빛의 속도처럼 빠른 생각의 교환으로 서로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을 특히 좋아했던 이비 박사는 그 낙원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그 넓은 들과 언덕과 계곡에 질서 정연히 들어찬 숲과 꽃들의 찬란한 경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무와 꽃들에는 단 한 잎도 시들어 떨어지거나 변색됨이 없이 모두 싱싱하고 완벽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식물조차도 죽음에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비 박사는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는데 놀랍게도 디디고 서 있는 풀과 꽃이 밟히지 않는 것이었으며 그 풀과 꽃들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형체가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풀과 꽃의 줄기를 만져보니 전혀 물기가 느껴지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순간 또다시 답변이 즉시 전해져 왔습니다. 물과 산소는 지상에서 생명을 연장케 하기 위한 임시적인 요소들이지만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만큼 그러한 임시적인 요소들이 필요치 않고 사망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처럼 깔려있는 맞은편 언덕으로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자신은 떠가듯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고 천국에서는 생각과 말이 즉시 행동으로 옮겨져 그 사이에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시간의 초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이곳에서는 서두른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도 템포나 박자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의 향기는 하나님만의 초월적이고도 완벽한 향기인 것이었습니다. 이비 박사는 그 향기를 마음껏 맡으며 영원히 그 향기 속에 취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지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삼 깨달은 사실이지만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향기로운 사랑에 대해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해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비 박사가 천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즉각 해답이 전해오면서 너는 나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느냐고 항상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 우주의 모든 진실을 깨달아 알도록 주신 한 권의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읽고 배워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비 박사의 영혼이 지상의 육신 속에 다시 돌아오면서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사고의 현장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비 박사로서는 자신의 몸에 꽂혀있는 튜브와 주사바늘, 전기선 등이 너무나도 흉측했습니다. 게다가 두개골이 빠개져 벌어졌고 전신에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하고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가까스로 눈을 뜨자 신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톨릭 병원이었으므로 마침 신부가 간단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신부님이시군요. 하지만 지금 무엇을 하시는 중입니까? 하고 다 죽었던 이비 박사가 입을 열자 젊은 신부는 그만 공포에 질려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그 치명적인 두개골의 파열도 빠른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 안이 갑자기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고는 천장으로부터 빛나는 구름 같은 형체가 형성되면서 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빛나는 광채의 형체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위험 있는 달콤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내 손에 치유의 능력을 주노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빛나는 광채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 이비 박사는 완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유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현재 그의 이마에 현저히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은 그때의 기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이비 박사는 수많은 어린 생명을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직접 체험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포모나의 고깃간에서 일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잘생기고 건강한 아기를 받아놓고 모든 뒤처리를 끝낸 후 이비 박사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숨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복잡해 거의 한 시간이 지나서야 이비 박사는 병원에 도착하였고 이미 아기는 차가운 회색빛으로 변해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비 박사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모두 아기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아기를 사랑하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 그 아기를 돌려 보내주십시오. 어머니가 그 아기를 몹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기가 갑자기 기침을 하고 몸을 파르르 떨더니 울어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분홍빛으로 다시 변했습니다. 일생 동안 기적의 연속으로 살아온 이비 박사는 그저 담담히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학에 의하면 아기가 8분 정도 숨을 쉬지 못할 경우 뇌세포에 결정적인 손상을 준다고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비 박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기적을 믿고 아기의 뇌세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 아기는 포모나 고등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뛰어난 가장 모범적인 미식 축구 선수 주장으로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비 박사님의 천국 간증이었습니다.